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쥐가리와 하수오 잎 비교 실험을 해드리고요. 또 박쥐가리 효능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제 박쥐가리 잎입니다. 박쥐가리 잎인데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하트 모양이 완전 하트 모양이 아닙니다. 하트 모양 같이 생겼는데 하트 모양이 아닙니다. 네, 잘 보십시오. 네, 이건 이제 하수오. 요게 완전히 하트 모양입니다. 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른쪽 것이 박쥐가리 잎 모양입니다. 잎 모양이고 요게 하수오 잎입니다. 요렇게 요 파인 부분에 이렇게 보면 딱 틀리죠. 이렇게요. 이렇게 틀리죠. 확실히 차이 나죠. 네, 이게 이제 박쥐가리와 하수오 잎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박쥐가리는 잎을 이렇게 잘라보면 그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이게 하얀 진액.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얀 우주색 같이 생긴 진액이 나오고요. 하수오도 똑같이 진액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요. 금방 따면은 이제 진액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틀린 점이고요. 이 박쥐가리는 대단한 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부산에 있는 친구가 자기 마누라 옆에 가기가 두렵다고 제가 이제 약초를 하니까 뭐 좋은 거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담아서 보내줄 테니까 한 일주일만 해보라고 그러면 보기 싫은 마루라도 예쁘게 보일 거라고 제가 이제 그런 농담도 했어요. 사실은 이 박쥐가리는 뭐냐면 성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이제 주변에 돈안 들이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약초들이 많거든요. 이 박쥐가리는 시골에도 많지만 도시 근교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잎을 이게 이제 뭐냐면 알쏭달쏭하죠. 왜냐면 하수 씨앗 열매랑 이거하고 비슷하게 삶았거든요. 근데 하수오 씨앗은 밋밋하고요. 야들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래서 야들이 이제 뭐냐면 박쥐가리 한 이유가 이 박을 닮아서 이 박쥐가리라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름이.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또 요리 잡으면 그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이 씨앗도 물론 좋고요. 잎 줄기, 뿌리 아주 좋습니다. 당금술로 해도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좋은 거는 공유를 해서 돈안 들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초 면에서는 뛰어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을 하려니까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천연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박쥐가리 이제 꽃은 7월 달에서 8월 달 꽃피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을 닮았다고 해서 박쥐가리라고 그랬습니다. 민간에서는 여름에서 이제 가을까지 풀 전체를 또는 뿌리까지 채취하여 말렸다가 민간 약으로 오랜 전통이 있어요. 아버지 때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람이 보면 나른하고 힘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그 뿌리나 줄기, 잎 말렸다가 하루에 3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독성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나른하고 이제 이런 데 이제 쓰고 이러는데요. 또왜그이유 없이 허리가 이제 아프고 또 무릎이 또 아플 때 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도 그럴 때 아주 좋은 효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하얀 이 액. 지금 잘안 나와요. 아까 보셨죠? 나오는 거. 금방 따오면은 하얀 이제 천천히 나오죠. 이 하얀 저백이 산모 젖을 잘 나오게 안 나올 때 젖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밥을 잘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려서 조금씩 하면은 밥을 잘 먹게 돼 있고요. 또 새살을 잘 돋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독을 풀어주고요. 술을 좋아한다면요. 술을 담아서 뿌리, 잎, 씨앗까지 담금주로 이제 담을 수 있는데요. 술을 담게 되면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약간 독한 맛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용주가 되죠. 간장에 좋고요. 부부가 잠자리에 들때한 잔씩 나누어 마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아주 이제 뭐냐면 힘이 좋아지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이 모든 기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가려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 박쥐가리를 이용하시면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바깥 주변이나 논두렁 이런 데는 아주 많으니까요. 지금 시기가 딱 좋은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오고 이러면 야들이 이제 삥겨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잎이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갈색으로 변하면 이제 이렇게 변하거든요. 엽록수가 없으면 아무 이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담금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액기스 설탕 1대1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매실 있잖아요. 매실 액기스 담는 거하고 1대1로 섞어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숙성이 됩니다. 한 1년 돼서 드시면 더 좋고요. 반찬할 때나 이럴 때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은 멀러 보게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초란 것은 뭐랄까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데 민간에서 돈안 들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박쥐가리라든가 또 더더 여러 가지 많아요. 단방으로 할수 있는 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섞으면 안 돼요. 단방입니다. 단방. 단방이고요. 그러면 돼요. 술을 담을 때는 요게 이제 뭐냐면 요 이쑤시개로 한몇 번씩 이렇게 찔러 주세요. 그래야 이제 여 안으로 술이 침투를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우러나와요. 고추 장아찌를 담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거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이런 걸 해주면요,
하여튼 좋기는 좋은데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뭐 구독수 올리려고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좋기는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려니까 아,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초 공부란 거는 뭐 일주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 10년, 20년, 30년 그 정도는 해야 눈을 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의대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보면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가들은 몰라요. 공부만 했지. 야, 이거 뭐냐 이러면 아,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들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했지 뿌리를 갖다 주고 이게 뭐냐 이러면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한의사가 되고 그러면 잘 알겠죠. 그런 걸 저도 한번 지켜봤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오늘은 저 뭐냐면요, 그 민간약으로 아주 그 탁월한 그 효능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구수하게, 진지하게 말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냐면요, 인터넷 찾아서 그 박쥐가리 효능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환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렇게 이제 못 드리는 거는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박쥐가리도 서리가 오면은 그러니까 10월달 넘어가기 전에 채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담는 이제 액기스 담는 거는 그 주부님이나 요즘 또 남자분들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따개 보면요,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었나마 이런 저 이게 들었어요. 씨앗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 배고플 때 이것도 먹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물만 빨아먹고요. 이제 가을 되면 저게 이게 벌어져서 그 민들레 그 씨앗처럼 둥실둥실 지 마음대로 어디로 흘러갑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씨앗도 엄청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봐봐요.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 씨앗. 수백 개가 되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하소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은 이 박쥐가리 좋은데, 너무 좋은데, 땡땡이 때문에 말을 갖다가 함부로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